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최고의 영예 대상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은빈 배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지금 이렇게 트로피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오늘 아셨네. 이 옷이랑 맞네. 딱 이렇게 찰떡으로 어울릴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마치 누가 트로피고 누가 박은빈인지 모르겠는 지금 이 상황.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정말 사실 오늘 제가 제일 기뻤던 건저 혼자 시상식에 참여한 게 아니라 또 저희 사랑하는 우영우 팀들과 함께 많이 많이 올수 있어서 또 최다 부문 네, 노미네이트가 맞아요. 됐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실 제일 기뻤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떡하지?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대상을 받으셨는데,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어요?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긴 시간을 제가 할애하게 네. 만든 것 같아서 그 점이 죄송스럽고요. 이게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말 하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긴 얘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이 자리는 시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뒷순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박은빈 배우의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으시면 다 하세요. 글쎄, 사실 우영우를 촬영하는 약 7, 8개월의 시간 이전에 저를 기다려주신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 대본을 받아보고, 이거는 이 작품은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참 많은 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책임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도 믿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독님,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도 도대체 왜 저를 우영우로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은 오래돼서 살짝 이제 쓰러졌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고민을 함께 할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영우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두 분께 정말 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그런 짐들을 다 모두가 조금씩 덜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박은빈 배우가 후보에 오르셨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담아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읽어봤을 때도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가 나에게 왔을 때 했었던 그 수많은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그 고민의 결과를 마치 뭐 보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게 되돌아온 게 이제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먼 미래에 생각해 본다면 우영우라는 사람은 배우 박은빈에게 그리고 사람 박은빈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영우를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조심스러웠던 만큼 사실 영우를 만나고 또 알아가고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래서 더 어렵고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하면서 뭐 특별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독특함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특별하다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생애 첫
대상을 안겨준 정말 감사한 작품이기 네. 때문에 네. 우영우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1등이자 네,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사랑했던 수많은 시청자들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 질문을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좀 빼놓고 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박은빈에게 백상이란? 사실 제가 백상 예술대상은 작년에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게 네, 되었어요. 저 기억해요. 레드카펫에서 뵀던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그때 제가 백상 예술대상 참석할 때도 우영우를 촬영하고 밤새워서 이제 왔었고 또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도 바로 이제 새벽에 네, 출근을 했던 그 속에서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사실 작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졌었는데요. 또 1년이 지나고 다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노미네이트 돼서 또 참석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직접 네, 현장에서 만나 뵐 수도 있었고 또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선사해 주신 백상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간극이 너무 크네요. 우영우였다가 시상식에 참석한 박은빈이었다가 다시 우영우로 돌아간 그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이번에 백상 대상은 박은빈 배우에게 정말 찰떡으로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상이 되지 않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뭘 하실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아니 궁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15년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표류를 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품어왔던 가수의 꿈을 찾아 나서는 이제 그런 노래도 하시나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우영우 이후에 어떤 작품을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네.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뭐 제가 더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해봤자 예, 저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네, 좀 더 생각을 하고 마음이 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저조차도 여가 시간을 보내려면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고 어떤 콘텐츠를 소비해 주신다는 게 참 그분들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네 제가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봐주시는 귀중한 시간을 좀 더 좋은 에너지로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시면서 뭐 시청자분들 중에 뭐 달라지고 싶다, 뭐 어떤 부분들을 알았다 이렇게 반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우영우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야 박은빈 배우와 얘기를 하고 나면 되게 감동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이 속 깊은 진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시는 이 힘이 참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셨으니까 연기가 이제 3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연기 어려우신가요? 네. 제가 뭐 처음부터 연기를 잘한다라고 이제 들을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항상 배우고 있는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연기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사실 참 지금 제가 찾은 답은 어찌됐든 사람을 연기하는 네.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연기를 하면 그런 진심을 느껴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렵고 또 낯설고 사실 대상을 받았다곤 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연기에 있어서 제가 뭐 상을 받기 위해 연기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 어렵더라도 영우처럼 한 발 한 발 용기 있게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도 참 어리석은 질문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걸 찾고 거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은빈 배우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과제가 매번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오늘 박은빈 배우와의 제 인터뷰를 저도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일단 저는 진짜 궁금한 건 뭐 모든 분들께도 이 질문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따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네. 축제를 즐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네. 마음을 비우고 왔었고 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저희 같이 함께 있었던 네. 팀 우영우와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튼 아름다운 밤을 선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상. 네. 자, 아름다운 밤을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아름답게 해준 이 빛나는 배우 박은빈 배우 마지막으로 박은빈 배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빙고 여러분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시네요. 빙고를. 알죠. 감사해요. 빙고의 의미도 알죠. 네. 저희 빙고들 또 참 그동안 제가 해왔던 발자취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니라 저의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되짚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빙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정말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제가 더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상 받았어요. 빙고 감사합니다. 와! 우투도 영투도 우에서 박투도 은투도 빈. 오늘 대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만끽하시고 또 앞으로 건강하게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